I'm afraid it's been 9 year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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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우 잠깐만, 동이 형, 잘못했어. 자, 메탈 기어 솔리드 더 팬텀 페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튜브에 있는 건 다 내렸어요. 네,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도 이거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건데 힘들어. 네. 그것도 저번에 한 거는 꽤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아침 시간대죠 지금이. 방송을 안 키고 녹화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리액션 쪽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유의 천사님 별선 한 개 5762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자, 본 작품은 허구입니다. 메이데이! 컨트롤 unresponsive! 타워, do you read? Shit! Comms are down! 자, 사람은 국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 속에서 살아간다. 모국어야말로 우리의 조금이 확실하다. 사운드 괜찮죠? 자, 끝나지 않은 전쟁 속의 어느 날, 아우터 헤븐. 이유는 방송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네, 어제 말했어요 사실. 다른 분들 있을 때.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이유로 다시 녹화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이유. 내가 말해봤자 보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별로 좋지 않은 좋을 거 없는. 이게 배경이 1980년대라 가지고 소니 워크맨이 나오죠. 그때는 소니가 잘 나갔잖아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 집에는 마이마이가 있었어. 워크맨은 없었고 어머니가 쓰던 거 젊었을 때. 나도 그걸로 테이프 듣고 자랐는데. 파이어트 배우가 스테판 요스텐이라는 사람이죠. 네덜란드 배우라는데.
그것은 집착. 아니, 간호사 누나, 왜 이쪽으로 또 와? 코지마요? 메탈기어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그 예전에 그 MXX 시절에 스네처인가? 그것도 아마 코지마가 만들었을 거예요. 네, 아닌가? 아무튼 이거 말고도 꽤 있어요. 네, 그 G5E라고 해가지고 플스2 시절에 나왔던 메카닉 게임도 있고. 기백설문. 코지마가 메탈기어가 워낙에 유명해서 그런데 간간이 다른 작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괜찮은 게임도 꽤 있었고. 자, 스타트 게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각성 3위로. 아, 고이즈메. 이거 그라운드 제로 한글판도 해야 되는데. 자, 프롤로그 각성. 아, 고이즈메. 그래. 고개 끄덕. 끄덕. 그라운드 제로가 그 Look up. Please. 단순히 이벤트 씬만 보면 짧은데 그거 테이프 양이 엄청 많아요. Very good. Very good. 그리고 사이드 옵스가 엄청 많아요. Can you speak? What is your name? When were you born? Can you recall? 알고 있어. 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알파벳 A와 G와 A부터 G와 특정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빅보스 이름이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잭이라고 했었는데 잭은 코드네임이고 원래 존이야. 존이래요. 나중에 혹시 뭔가 애매해가지고 다시 찾아봤는데 빅보스 원래 이름이 존이야. 존 실명이. 잭은 스네이크란 이름 받기 전에 사용했던 코드네임. 쥬안. 정말 쥬안망스럽구만. 굿. Now then. Please try to relax. There is plenty of time. 아니야, 나 시간 없어.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Please listen and try not to panic. You've been in a coma for quite some time. 나 빨리 이거 다시 찍어가지고 yes, 올려야 된다고. I know you would like to know how long. I'm afraid it's been 9 years. Damn it! Nosso coma! Nosso coma! Nosso coma! Nurse! Calm down. Calm down. Try not to panic. Wait a second. Try not to panic. You'll be all right. There now.
각성 일주 후. I'm fine, thank you. And you? 1 week since you came to. Now, let's try getting you out of that bed. 아니, 보시는 분들이 걱정이지. 안 지루해하실까봐. 아니, 지루해하실까봐. 무슨 소리야? 안 지루해하실까봐는 또 뭔 소리야? 아침이라 정신이 없죠. CPM 테라피 and EMS. 뭐 나야 또 하면 되지만 보시는 분들이 답답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지. 9 years ago, you were injured in an explosion. Upon examination, we discovered 108 foreign bodies embedded within you. 무슨 머털 도사와 108요괴도 아니고. In addition to shrapnel, we also found fragments of human bone and human teeth. Most of it was removed, but some of the fragments still remain. They are located near your heart and in your skull. Look at this. 자, 저 큰 파편이 박혀 있죠. Deep within your cerebral cortex. 아주 깊숙이. 가슴속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We couldn't give you an MRI. The metal, you see. But even if we were to extract it, you would most likely suffer a brain hemorrhage. 사실 저는 방송하기 전에는 게임 하나 마음에 들면은 한 10회차 정도는 했어요 항상. 지금이야 방송에 하면은 신작들 신경 쓰느라 못해서 그렇지. 한 게임 한번 깬 게임을 다시 하기 힘드니까. You better look now. Best to understand. 그때는 돈도 없었고. Sooner than later. 게임 하나 사서 열 번은 깨야 됐어. I know it's difficult. But please look down. It's best to see with your own eyes. Be brave. 노쇼고마. 그리고 try to calm down. Calm down. Please. Calm down. It's gonna be okay. Yes, yes. Calm down. Yes. Yes. 자, 각성 2주 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좋아, 이제 얼굴을 바꾸고 인종도 바꾸고. 그래, 난 흑형이 될 수 있어. 그래, 동양인도 될 수 있어. 뭐든지 될 수 있어. 진짜 이것만 세 번째 만드네. 이번엔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나. 더 만들 것도 없어 이제. 그래, 아주 인상파로 한번 가보자 우리. 눈썹이 없어. 이미 죽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 자, 어떻게 할까? 또 이거 해야 되나? 아, 이번에는 흰색이구나. 좋아, 이번엔 흰색. 베리 굿. Now, let's remove these bandages. Your face has healed nicely. To tell you the truth, these bandages were more for your protection, to hide you from those who want you dead. As of today, your name is Ahab. Ahab. Forget everything. Your name, your past. This is you, as you've lived until this day. Tomorrow, it becomes a phantom. Oh. Of course. Consider it done. 참 목소리도 예쁜 친구인데 좀 더 말을 많이 했어.자, 우리 경이 형 또 보네. 글쎄요, 그 유튜브 영상 수입은 저도 정확한 산정 방식은 모르는데 광고를 스킵하지 않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방식은 몰라요. 이게 그 서버에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산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는 식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몰라. 근데 광고 스킵 안 하는 게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와야! 죽었어.
Okay, have time to go. What happened to the woman? The woman? We gave her a light. She took the short way down. Who are you? Who am I? 덩이 형이야. 그래. Been watching over you for 9 years. 성은 엉, 이름은 덩이 씨. What the hell is going on? Well, the good news is here in the land of the living. Bad news, the world wants you dead. On your feet, soldier. The whole place is coming down. 그래. 끝없이 업된 힙을 가진 사나이. 바로 덩이형. 자, 키프로스 데켈리아 SBA 기념병원. 1984년 3월 11일이네요. 그 저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9년 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들을 거야. 원래 진짜 한 몇 달 재활 훈련 해야 되는데. 근육량도 다시 올리고. 좋아, 계단으로. 역시 덩이 형은 이번에도 날 도와주지 않는군. 이불은 치질술로 입원하셨나? 그래, 이런 찌르찌르의 파랑새 같은 남자. 그래, 아주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 맘대로야. 하지만 어쩌겠어. 자, 엘리베이터로 가자. 그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 관련 질환으로 고생한다던데. 자, 드디어 나왔다. 불의 커비. 진짜로 처음 봤을 때 불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불의 컵이었어.
그렇죠. 약간 몸 라인이라든가 복장이 볼긴 같은데. 볼긴출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볼긴이라는 사람은 메탈기어 솔리드 3에서 최종 보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빅보스가 처음 등장했던 게임이죠. 주인공으로. 그전에도 몇 번 나오긴 했었지만 그때는 지금 같은 역할이 아니었으니까. 아까 폭발 때문에 어깨가 빠졌나봐. 아니 팔이 부러졌나봐. 골절당한거죠. 아니 최종보스는 더 그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볼긴이잖아. 그리고 그분은 보스 그 최종 보스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악역이 아니니까. 자, 그래. 접골의 달인이군. 네, 빅보스랑 솔리드 스네이크랑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빅보스의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그래 만든 게 솔리드 스네이크고. 사실 빅보스는 고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자 이쪽으로 숨자. 아, 그래 이 친구 또 보는구만.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난 별로 잘 못 지냈는데. 이 파트만 세 번째거든. 그래. 그래. 너만 세 번째 본다. 그 원래 메탈 기어 최초 주인공은 솔리드 스네이크 맞아요. 네. MXX로 나왔던 그 메탈 기어 1, 2부터 솔리드 스네이크가 주인공이었어. 빅보스가 처음 주인공으로 나온 게 메탈기어 솔리드 3 때부터니까. 자, 빨리 움직여. 아이고 또 너니? 이런 너. 오구오구.